무에타이 무술의 진술을 보여준 태국 영화 배우 토니자. 안녕하세요. 한국 대표 건강 아줌마 조혜령과 만나다. 취향의 공연 현장이죠? 네. 아, 열정이 넘치지 않습니까? 네. 취향의 이런 모습, 색다르죠? 네. 여기에 누가 함께 합니까? 고양보라요. 보라. 네, 보이 보러 왔어요. 오랜만에 함께 연애가 중계 나오는 겁니다. 비밀이에요. 그렇습니다. 정말 최고의 인기였죠. 가요계 요정. 옛 추억을 떠올리면서 옛날 인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지금은 각자 홀로서기에 성공했죠. 취향이 주인공으로 출연 중인 뮤지컬입니다. SBS 해체 이후로 뮤지컬 배우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요. 노래 실력은 여전하죠. 아. 저도 감동이었어요. 네. 공연이 다 끝나고 무대에 함께 했습니다. 이야, 시작! 안녕하세요. SBS입니다. 아.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해체 이후에 아마 거의 처음 해보는 걸 텐데요. 똑같죠? 네. 네. 그렇죠? 그런 말 많이 들어요. 하나도 네. 안 변했죠? 네. 똑같아요. 제가 좀 예, 여러분들이 가끔 실물이 너무 예뻐서 못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정직하죠? 오래 쉬었거든요. 한 번 잃어버려서 이해해주세요. 카메라가 저렇게 생겼었구나. 같이 좀 오랜만에 모인 거죠? 방송에서 볼 때는? 몇 년 만에 왔어요? 몇 년 만에 왔어요? 3년 이상 적어도 3년일 것 같아요. 적어도 3년이잖아요. 정말 오랜만이죠? 네. 네. 저 노래 진짜 노래방에서 최고의 인기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7년 전, 8년 전이나 지금 거의 똑같죠? 아닙니다. 바다는 혼자 솔로로 활동하는 모습이고요. 예. 유진이는 드라마 연기자로 성공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유진 솔로 가수로 섹시한 모습을 보여준 적도 있습니다. 슈는 일본 활동을 뒤로하고 뮤지컬에 도전한 겁니다. 아. 굉장한 네. 체력과 실력을 요하는데요. 아주 잘하더라고요. 너 정말 왔다. 코치에서 모니터도 많이 해주죠. 아 그럼요. 친구가 없어요 저희. 저희 아시겠지만 저희가 가요계 요정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그 당시 아. 자 앞으로 이제 5년 전으로 다시 올라가면 아 잠시만요. 요정의 모습도 좀 보여주세요. 아니 아니 보여줘. 보여줘요. 자 이게 가요계의 요정입니다. 아 너무 이뻤어요. 네. 그 당시 굉장한 화제였죠. 때문에 사실 저희는 그 다른 그 연예인들의 분들에 비해서 술자리나 어떤 그 이렇게 클럽을 못 가봤어요. 진짜 저희는 많이. 그렇죠. 요정이니까. 예, 네, 그래갖고 서로 더 연예인 친구들이 좀 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셋이서 그때 이후로 쭉. 자, 공연이 끝났습니다. 관객들을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다 씨와. 유진 씨. 네, 뮤지컬 배우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와 줬어요. 함께한 관객분들은 즐거웠겠죠? 네. 팬분들인 줄 알았어요. 아, 여러분. 아, 진짜 많으신 거예요? 저희 어저께 둘이서요, 새벽 4시까지 만든 거예요. 사랑의 수영아. 취향의 본명이죠? 제가 연습할 때 한번 왔었어요. 눈물을 흘립니다. 너무너무 고맙겠죠? 너무 고맙고 진짜 이런 것까지 준비해서 너무 고맙고 잊지 않을 것 같아요. 아, 네, 목이 맺는데요. 네. 저 큰언니인데 한 살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정말 제가 지내면서 느끼는 건 제가 몇 살이나 어린 것 같아요. 아 정말 정말 배울 게 많고 이런 자리가 또 슈 덕분에 마련이 됐잖아요. 너무너무 기쁘고 그리고 여기 아까 보니까 지방에서도 팬 여러분들도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직도 우리를 사랑해주고 있는 팬 여러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네 멋진 만남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우정 영원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밝아 보여요. 네.